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게임은 페글린! 페글린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페글린 크루시볼 15단계 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 디버프를 들고 시작하는데요. 차례대로 봐볼까요? 한 개의 돌멩이를 추가로 가지고 시작하고 돌멩이 피해가 크리티컬 데미지 1 감소한다. 물음표에서 미니보스가 등장할 확률이 생깁니다. 이건 좋죠. 페그보드의 크리티컬 수 감소. 불구나의 피해가 5 증가. 페그보드 세로 고침 수 감소. 적과 미니보스의 체력이 증가. 전투 회복량이 15% 감소. 시작 골드를 받을 수 없고 전투를 얻을 수 있는 골드의 양이 감소. 폭탄으로 자신에게 입히는 피해가 5 증가. 보스의 체력이 증가. 구려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폭탄의 피해량이 감소. 보스를 처치해도 최대 체력의 50%만 회복한다. 최대 체력이 15% 감소한 채로 시작. 그리고 재장전할 때 적이 한 차례 더 가집니다. 이런 각종 디버프를 들고 시작하는데요. 크루시블 16단계로 나왔겠다. 15단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Let's do i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벽과 바닥 바운서의 탄성이 높아진다. 오! 골드를 먹을 때마다 1회피를 얻는다. 좋습니다. 새로 나온 플랜티 건틀렛? 그리고 슈퍼 부츠. 전투 마치고 이제 불구덩이 피해 입지 않고 면주시킨 패그만큼 체력 회복. 이거 먹어봅시다. 골드 먹을 때마다 회피? 유물이 좀 많이 추가되는데. 바로 밑에 상자. 그리고 보스는 신규 보스고 일단은 돈을 모읍시다. 그래서 돈 최대한 먹고 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개만 먹자. 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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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원 넘었으면 됐어. 환환볼 펫볼 강조구 구슬 던질 때 근력을 얻습니다. 자신에게 피해. 공격 후 정밀. 어쩜 이런 쓰레기들로만 다 구제 불능인데? 그냥 돈 아낍니다. 왼쪽으로 합시다. 돈 먹으면서? 오케이 좋았다. 왼쪽으로 떨어지면서 세로씩 맞추고. 야야야야 뭐야 사면타 뭐야. 세로침 나이스 갓. 와 힘들다. 12 충돌할 때마다 근력 1 자신에게 4 피해. 던지다 죽겠는데? 농담 아니라? 화염구 아 살 게 없어요. 멀티볼이 늘어나지도 않고 썩하. 니가 파네. 일단 유물 하나 먹고. 오! 근데 유물 위치는 좋아. 유학의 유물 쫙 먹고 엘리트 코스까지 밟을 수 있는. 일단 유물 먹으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돈 아끼고 새로 고침 장검의 재기의 심장. 새로 고침 장검. 새로 고침 될 때 모든 적에게 새로 고침 된 만큼 피해 수. 근데 이거 패치된 거 아닌가? 원래 한 사람한테만 피해였는데 모든 적으로 바뀌었네요? 버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왼쪽으로 와봅시다. 자 일단 그냥 던지면서 간을 한번 봐봅시다. 이 맵은 애들 다 나올 때 폭탄 터뜨리면 되거든요. 한 100원 정도만 먹자. 87원? 아 좀 아쉽긴 한데 피해복 한번? 적출구 일반 공격이 약합니다. 크리티컬은 막대한 피해. 아무 적이나 선택할 수 있다. 그냥 아무 적 선택할 수 있는 단구네.
치명타 공격이 약하면 변화를 줄 수 없다. 아니, 구슬이 이래 유틸 구슬은 나오는데 메인 구슬이 안 나오는데? 단구라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슬슬 약해지는데? 어? 뭐야? 갬블링과 투자하기 생겨...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게 생겼네? 뭔데요 이거? 와 잘됐네. 지금 느낌이 좋거든. 오랜 62골드! 고마워 친구. 후회는 안 할 거야 아마도. 뭐야? 매우 합법적인 투자 증명서입니다? IOU? 믿습니다. 저 친구 말 듣고 왔어요. 여기 돈 투자하면은 무조건 불려준다고. 구슬이 페그보드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더 큰 피해. 35개 페그 충돌할 때마다 해당 충돌하면 체력을 1 회복하는 아 치유 점액 페그로 바뀐다. 이거 저번에 써봤죠? 저번에 그 사이언스 페글린으로 쓸 때 해봤는데 나쁘지 않던데? 좋던데? 물약 빌드로 가면? 치유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은근 돈이 안 벌려서. 나 우측으로. 와 근데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왼쪽 딜구슬 번개! 나이스. 천만 번구. 천만 번구 솔직히 그렇게 세진 않아. 아 이거 엘리트 잡을 수 있나? 일단 아무데나 갑니다. 이동 중 모은 골드가 개당 4골드의 가치. 구슬 1회 더 버릴 수 있습니다. 이동 플레이션. 아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나? 뭐가 없는데? 천만목을 찾으셨군요. 오케이. 일단 가봅시다. 네, 천만목구가 와 번개. 멋있어. 이펙트가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 이펙트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 치유점액 좋아요. 근데 치유점액 1회용이네. 1회용인 건 좀 별로다. 오우. 아 뭐야 1회용 아니네? 아까는 한 번에 사라졌는데? 어, 1회용 아니면 좋지. 새로 침. 아 이거 안되나? 새로 침 맞추면 되는데. 크리티컬 좋습니다. 번개로 맞추자. 그렇지. 와 근데 피해 미쳤다. 치유점액 5피인데? 유물이 많아지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맛이 있네. 어 회피 좋아요. 1 볼루션 골드 얻을 때마다 새로 나온 유물 한 번 더? 아 까비. 피해복 가운데서 피해복 최대한. 아 피해복 갓 멀티볼 7번 충돌할 때마다 피해 2배? 첫 공격이 20 데미지. 아 업그레이드 하자. 천만 번구 캐리해줘. 같은 구슬 연속해서 나오면 1, 2 효과. 피해를 입으면 받은 피해 2배를 못 얹어. 두 개의 패가 활성화될 때마다 선택한 적의 필. 이거 괜찮은데요? 번개 법사 빌드? 페글린에서 번개 법사 빌드 안 해봤는데.
드디어 각이 나오네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나 이 번개 구슬 왜 안 썼지, 여태? 오늘 써보자. 크루시블 15단계를 위해서 아껴놨다. 폭탄 맞춰주고. 아, 치유점액 진짜 달달하네. 한 마리 컷. 일단은 새로 고친 위치가 얄궂어요. 쉽지 않은 위치다. 얘는 망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위치인데. 폭탄, 폭탄. 오케이, 폭탄. 나이스, 나이스! 천만 번구! 이거거든. 구슬 던질 때 회복. 구두름. 관통. 크루시블 15단계니까 국밥으로 갈까? 관통 하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맵에서. 근데 새로 고침 장갑 은근 괜찮네? 버프 완전 세게 받았네? 업그레이드, 천만 번거 업그레이드 하고, 구두름 한 개, 관통구슬 한 개 챙깁시다. 이러고,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 여기로 넣자. 엘리트 한 마리 더 잡자. 어? 복제? 아, 레벨업. 펫볼, 올려두는 게 사라지는 거였나? 오랜만에 기억이 안 나네. 펫볼을 올려두자. 아, 그렇지. 구두름 레벨 2. 올려두는 게 사라지는 거네요. 구두름 본 굳었다. 레벨업. 미노타루스. 그 다음 회피 좀 쌓아주고. 새로 침. 이거 크리티컬 맞추면 대박인데. 과연? 아, 어, 나이스. 210. 새로침. 새로침 어떻게든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잡으면 돼. 나이스. 죽여. 나이스 갓. 내리쳐라. 괜찮은데? 구두름 업그레이드 하고요. 천만 번구 한 개 더. 번개 빌드 가자. 한 개 더. 새로 고침이랑 크리티컬이 움직이면 정지된 위치에, 이전 위치에 정지된 복사체. 모든 공격이 10의 메아리 효과, 이전 피해 10%가 추가된다. 공격이 패그 또는 사라진 패그 수에 따라 피해 배수.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까? 피해 배수라니까. 데미지 좀 부족한 느낌. 오, 나이스. 자, 1층 보스, 신규 보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내리쳐라. 데미지 1,2라서 세진 않아. 태그만 강화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나 새로 고침 맞춰주고. 나이스. 점액 그 생겨가지고 억지로 그76 맞췄다.
폭탄 좋아요. 이건 뭘까 대체? 아, 아. 야, 통나무 겨우 없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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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좋은데? 번개로 없애려 했는데, 이게. 어, 회피 좋아요. 아, 아니, 아니, 뭐야. 아, 이게 걸릴 때마다 데미지가, 다시 데미지가 증가하는데. 아, 아니, 아니네. 보드에 있는 이 줄기 수에 따라 같이 데미지가 증가하네. 아, 너무 힘들다. 센데요, 신규 보스? 그, 나 데미지가 부족해. 체력 1에도 900이야? 와, 미치겠네. 새로 고친 위치 어까 뭔데, 씨. 뗄 수가 없네. 와, 근데 이거 새로 고친 위치 진짜 어까다. 와, 겨우 맞췄네. 깰만해. 아직 못 깰 정도는 아니야. 좀 억까 좀 당했는데. 새로 지금 나이스. 깼다. 나이스 갓. 와, 억까 너무 심하네. 모빌드 충돌한 팩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멀티볼 물약볼트. 생성된 멀티볼은 이 구슬의 레벨과 일치하는 슬라임 무작위. 이거 좋던데? 이거 은근 좋던데? 일단 번개구 업그레이드 합시다. 살 수 있어? 근데 업그레이드가 낫지 않을까. 번개구랑 잘 어울리고. 아, 근데 그럴 거면 그냥 근력? 근력이나 치명타? 아, 그냥 가자. 돈 아끼자. 폭탄이 저기 두 배 피해 입히지만 빨간 폭탄으로 변한다. 잠깐만, 이거. 아, 새로 고침이 이제 그 10개로 나눠진다. 그 대신 패그의 8% 전체에서 8%만 그 새로 고침 된다. 한 개 맞출 때마다. 새로 고침 10개 대신 10개 되는 대신에 무작위로 두 개 구슬을 되게 추가하고 4번 무작위 구슬 업그레이드. 모든 구슬이 2형 효과 부여받지만 크리티컬이 하나 적게 등장. 크리티컬 없어서 근력으로 할까? 치명타는 선택한 열의 모든 적 공격. 아, 아니네. 안 되네. 해글린의 가방밖에 먹을 게 없는데? 진짜 얄궂다. 돌멩이 업그레이드. 돌멩이만 아니면. 오, 오, 오! 물약볼트 나이스! 사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곳은 근력 정밀 균형의 영향을 두 배로 받습니다. 신호 강하고 좋습니다. 근데, 쌓는 게 없긴 한데. 돌멩이 업그레이드, 오케이. 이 정도면 나빼드다. 심지어 단구랑 구두는 풀업. 자, 요거는 구두름 바로 던집니다.
여기서 이제 관통이 되게 좋기 때문에. 아파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새로 고친 위치가 오늘 좀 얇긴 하네. 맞출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뭐지? 왜 멀티볼이 슬라임을 적용을 안 하지? 아, 너무 세요. 피해복, 피해복, 피해복. 오케이, 피해복 좀 했다. 와, 너무 세요, 진짜. 미치겠어요. 오! 여섯 번에 충돌할 때마다 벼락 슬라임을 적용합니다? 생성구? 아, 네. 이걸로 그냥 벼락구를 하자. 더 이상은 좀 투머치인데? 이거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멀티볼 두 개? 왼쪽 가서 상자 먹읍시다. 바로 앞에 있는 라디아의 구체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돼지의 에너지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리고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오! 모든 펫불 업그레이드? 구슬 제거하기, 구슬 제거. 구려구 제거하고. 약간 버프 유물이 좀 뜨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한 대 맞고 시작하나? 아, 아, 피가 없는데. 좋습니다. 갓. 피가 없다. 자, 일단 유물 먹고요. 이게 이동 중에 먹는 골드가 4골드인데 그 쉽지 않네요. 원하는 대로 안 가지면 좀 꼬여가지고. 재장전을 처음으로 할 때 적이 추가로 받는 차례들 건너뜁니다. 좋을 수도? 장전할 때 적선 두 번이니까. 근접 공격 당할 때 실명 15? 아니, 가짜 구슬. 이거 좋다. 일반 모드에선 별론데 크루시블 15단계에선 좋다. 제발 새로침 까비. 아, 두 번째 구두름이었으면. 와우! 굉장합니다. 번개로 새로침 맞춘다면? 전체 딜! 와! 미쳤다. 새로 고침 장건 번개 구슬. 새로운 조합. 뉴메타. 얘부터 죽이고. 갓. 일단 피해복? 일단 안전하게 갈까? 피해복 달달. 아, 와, 거의 서커스인데? 아, 지옥불 씨. 난 이벤트 이런 것만 뜬다? 까마귀 지옥불. 해그보다 새로 고침될 때 2골드를 생성합니다. 방패가 파괴될 때 4보호마. 근데 지금 방패 빌드는 아니니까 돈이 좋은 것 같아요. 돈 얻을 때 또 회피까지.
전투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투하고 슬라임 적용. 근데 이게 슬라임을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네. 확률적으로 적용하네. 새로 고친 위치가 또 얄궂은데요. 폭탄 두 개 좋습니다. 사삭. 어. 괜찮아. 새로 고침 맞추면 만사 오케이. 어. 아, 이건 아닌데? 폭탄.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오케이. 이대로 던지면 돼. 이대로.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와, 씨! 아니, 그대로 던졌는데. 게다, 가짜 구슬. 펑 건너뛰고. 아니, 이 사이에 던지자. 아니, 이거 새로 고친 위치 진짜 엇가네? 나이스, 갓. 하나는 맞추겠지. 회복하고. 와, 확실히 힘들어요. 크루시블 15단계는 다르긴 해. 이거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까? 페그보드 새로 고침 두 개 더? 새로 고침이냐 크리티컬이냐. 새로 고침. 아, 새로 고침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엘리트 갑시다. 레어륨을 포기 못하지. 아, 실드메이지.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실드가 계속 쌓이는 친구라 초반에 죽여야 됩니다. 쉽지 않은 친구가 나왔는데요. 게다가 데미지도 아프다는 거. 제발 크리티컬 위치. 아, 맨 구석이네. 이거는 슬라임을 놓아자. 오, 각종 슬라임을 막 쌓기네. 좀 위험할지도. 가짜 구슬 있긴 한데. 체력 600. 폭탄 터뜨리고. 그렇죠, 그겁니다. 깼다. 실드 24. 아, 크리티컬 맞추려 했는데. 나이스 크리티컬. 나이스 갓. 건너뛰고 구두름으로 메모리. 안 되나? 크리티컬! 와, 체력 100. 이게 방패가 많이 남아있으면 방어를 많이 쌓는데. 방패 다 부셨죠? 번개로? 피해보? 폭탄? 잠깐만. 끈질기네? 곱게 죽지? 새로 침 잔거. 나이스 갓. 피해복하고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상점 가서 펫볼 하나 제거하고
체력이 25% 미만의 경우 공격이 2배 피해. 미니언이 아닌 적을 처치할 때마다 최대 체력 1. 노가다 몬스테라. 지금이라도. 최대 체력이 지금 85밖에 안 되니까. 초반에 나왔으면 진짜 달달했는데. 아, 진짜 오바. 피해복 좀 하면서 넘어가자. 아, 발리스타? 발리스타 이거 까딱하면 두 방권 나겠는데? 일단 왼쪽에 날려봅니다. 새로 고침 장검으로 대규모 피해 광역 딜 나쁘지 않습니다. 자, 번개 피해 들어가자. 그렇지, 새로 고침 광역 피해 어떤데? 찌릿. 별로 안 세네? 나약하네. 각종 패그 막, 그렇지, 각종 패그 다 부여해. 새로 침? 나이스, 와우! 와우, 어메이징! 어, 좋은데? 물약 볼트? 일단 멀티 보리는 게 좋은데? 여기서 번개 들어갑니다. 그렇지, 치유로 피해복도 하면서 찌릿. 물약볼트 한 번 더. 일단 정신 망움이 있어가지고 멀티볼이 잘 어울린다. 129원? 어, 풀피 좋아요. 이 물약볼트랑 이 지적한 연고로 해가지고 이제 힐에 돈 안 써도 되겠다. 아, 돌멩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건 내 자존심인데? 아니 아니야, 상점 보자. 폭탄 피해량 15 증가. 투사체 공격에 오버플로우 부여? 지금 투사체 공격이 얘네는 투사체 공격 아니고 얘네 돌멩이들이 투사체 공격인데 나쁘지 않을 수도. 첫 번째 피해 무시합니다. 오! 오버플로우 하자. 오버플로우. 패그 다시 재생되게 바뀌었다고요? 예? 패그가 다시 재생됐어? 어떤 거 말씀하신 거지? 자, 일단 상점 한번 가볼게요. 얘가, 그 물약 볼트가, 멀티볼이 이구슬의 레벨과 일치하는 슬라임을 무작위로 붙입니다. 근데 얘가 원래 이런 능력이었나? 전에 쓴 얘긴 한데 기억이 안 난다. 자, 슬라임이 적용될 때마다 5 업그레이드. 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그 재장전 한동안 면역 미쳤다. 끝났다. 그리고 펫불 하나 제거. 자,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성보스 발리스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레츠고잇! 와, 슬라임 적용될 때마다 데미지 증가 너무 좋아요. 조합이 좋아. 착한 슬라임에 찌릿. 와, 이거 새로침, 그렇지, 새로침 맞춰줘야죠. 와, 번개 미쳤다. 데미지는 안 미쳤는데 몹정리 미쳤다. 새로침 장검이라 새로운 조합. 자, 펫볼 던져주고
슬라임이요. 저 맨 처음에 연구 강화였다가 한동안 슬라임 실드 한번 쓰면 원래 팩으로 돌아갔다고. 새로 고침하니까 슬라임 재생됐다고요? 아 진짜? 버프됐나 본데? 새로 고침했는데 슬라임 그대로 나왔다고요? 제대로 한번 봐봐야겠다. 원래 사라졌었잖아. 한번 쓰면 벗기면 끝이었는데. 오한마 나이스. 삭. 아 근데 상대 너무 센데. 나이스 회피. 본을 먹으면 1회피를 얻는다. 좋습니다. 찌릿. 자 크리티컬. 아 오한마 좋아. 번개 찌릿. 아 번개가 다 좋은데 데미지가 약한 게 살짝 아쉽다. 와 물약 볼트 들어가면서 다시 슬라임 왕창. 슬라임 범벅 풀피 회피 나이스. 자 좋습니다. 거의 뭐 농락했구만. 크루시블 15단계 오늘 끌려 하겠는데요. 조합이 맛있는데. 새로 고침 누르면 몹이 정리가 됩니다. 회피 미쳤다. 자 다시 최고 난이도란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패치 전엔 최고 난이도였는데 크루시블 16이 추가되긴 했어요. 패치 전 최고 난이도. 찌릿 갓. 2층 보스 클리어. 번개구 어떤데. 자 3번 유물 보스 가져갑시다. 보스 유물. 와 근데 쓰레기만 나왔다. 속박이 사슬. 모든 구슬이 조준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복사체를 발사하지만 4개의 방향만 조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상태 효과를 받고 있는 동안 모든 공격에 2사 효과가 부여됩니다. 모든 전투에 혼란 4 효과를 받은 채로 돌입합니다. 혼란 4 나쁘지 않은데 2사? 근데 돌아가는 게 좀. 그리고 골드를 2배로 가지고 전투를 시작하지만 모든 아이템 2배로 비싸집니다. 모든 공격이 2 효과를 받지만 버릴 수 있는 횟수 감소. 아 슬라임 재생? 아 못 봤습니다. 너무 그 방 말하고 나서 까먹었다. 아 이거는 이제 패치 후로 처음 보는 유물은 이렇게 뜨는 듯?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써봤는데 유튜브에 있거든요? 은근 별로야. 은근 별로입니다. 저도 복사체? 무조건 이득 아니야? 하고 써봤는데 은근 별로더라고. 근데 진짜 먹을 게 없다. 이거는 보스 유물이 아니라 폐지만 줬는데? 피지컬로 가겠습니다. 2사 효과 혼란 4. 자 3층 광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펫볼 데미지 59. 방금 뭐지? 방금 왜 관통이 있었지? 좋습니다. 크리티컬 맞추자. 크리! 아 이게 안 맞아?
찌릿. 풀피 만들고, 아, 치우, 그러네. 새로 고침만 하니까 패그 생기네. 슬라임 그 패그. 버프 됐나 본데요? 볼레비 에디션. 16번 충돌할 때마다 피해 감소 슬라임. 피해 감소 슬라임. 아, 피해 원래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냥 물약 볼트로만 쓰자. 업그레이드 할 거 없고 그냥 갑시다. 번개 빌드 갑시다. 내려갑니다. 근데 슬라임 이거 버프 없었어도 쎘는데 버프 받으니까 더 세졌는데? 아, 신호강하고는 좀 많이 약하네. 자, 이 버섯은 지나가면 버프해주는 슬라임. 깜짝이야. 아, 원거리야? 새로 고침 맞추면 크리티컬 뜨는 물약 나오면 좋겠다. 자, 번개로 마무리. 는 못하고요. 데미지가 약한 게, 잠깐만. 지형이 나한테 너무 안 좋은데? 잠깐만. 여기서 죽는다고? 말이 안 돼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폭탄 맞추고. 자, 재미없어요. 이건 시청자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시청자들은 시원하게 게임 바라는데. 그렇지. 찌릿. 피해복 좀 하고 가자. 피해복 쫙 해주고. 그렇지, 깟. 피해복 한번 누릅시다. 돈은 많아. 아니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무리 방송이어도 거짓말 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청자분들이라도. 5번 충돌할 때마다 방패를 적용합니다. 방패 하나당 1블락. 신호강하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너무 약한데? 근데 지금 막 균형 근력 정밀 쌓는 게 없어가지고. 아, 돈 다 썼네? 좀 오반가? 괜히 먹었나? 자, 왼쪽으로 갑시다. 와우. 이 친구는 이제 피해가 1밖에 안 받지만 타스로 죽이는 앤데 번개로 잘 잡네. 갓. 재밌다. 자, 이벤트. 아, 상점 갈. 네. 혼란이라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다. 지금! 노가다 몬스터랑 은근 좋습니다. 체력 벌써 99. 물약볼트 날려주고 슬라임으로 이거 해주고. 새로 침. 크리티컬 치명타만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갓. 번개로 풀피. 와, 미쳤다. 번개로 이제 슬라임, 새로 고침 장건, 번개, 이 세 개 조합으로 번개 던지면 풀피 되면서 몹 정리도 되고. 미쳤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혼란 4 받은 상태... 아, 부정적인 상태 효과 받고 있는 동안만. 디버프 받고 있는 동안만 적용되는 거였네? 오우 쉣! 풀피 풀피 풀피! 어 너무 아픈데? 오케이 피 많이 회복했다. 회복하고 갑시다. 우측으로 상점 한번 가야겠는데요. 오히려 좋아. 돈 좀 먹을까? 나이스. 엘리트냐 상점이냐. 밑에 상점 있나? 아 여기 상점 있긴 한데 전투가 너무 많네. 무조건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마지막 상점인데요. 지금 어? 엘리트 나왔네 여기서. 그럼 엘리트 하나 무시하자. 아 근데 여기 엘리트 빡센데 이거. 중력이 거꾸로 적용되는. 그니까 엘리트 꿀빨았다. 삭 번개! 아 이거 새로치 맞춰야 되는데? 야바인데 이거는? 아... 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카운터? 이거 아닌데? 여기다 보였다 빈틈의실. 오케이 턴 넘기고. 와 이 블랙홀 미치겠네 진짜. 아니 번개가 데미지 많이 약해요. 그냥 이런 데서 약해. 와 진짜 오바야. 장난치지 마. 재미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죽는다고? 잠깐만 재미없어. 왜 그래? 아니 근데 아니 이거 패그 아니 위로 날려도 블랙홀에 들어가고 밑으로 날려도 이거 패그가 별로 없고. 아 버그다. 피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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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복. 회피 한번 터져야 돼. 나이스 나이스. 회피 두번. 잠깐만. 아니 나 깡딜이 높은게 아니어서. 이게 번개였나? 아 블랙홀 제발. 나이스 나이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리? 리 어때요? 리 어떤? 아 여기서 죽는다 너무 아쉬운데. 완전 유튜브왕인데 리 어떤? 리? 리 어때요? 아쉬우니까 리? 좋다고요? 에이 설마 상남자 더미가 그럴리가? 예? 에 한 일목만. 아니 슈퍼마리오도 세목인데 페글린 일목인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리 한 번만. 아 이거 번개글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 이후에는 이런 빌드 안 나올 것 같은데. 리 원한다고요? 오케이. 리 아니 억간데 이거는?
아니 엘리타 너무 빡세. 오케이 팩딜 리? 아 망했다. 이 혼란일 때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아 진짜 어지럽네 지금. 아니 크리티컬이 이게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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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크리티컬 무조건 크리티컬만 노리자. 리? 리 각인데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회피 잘 떠. 아 근데 크리티컬 위치만 좀 잘 나오면. 나이스 크리티컬 나이스. 백딜만 넣으면 돼. 아 크리티컬 위치 진짜 얇네. 자 괜히 징징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거 보면은 위치가 자꾸 이상한데 뜨잖아. 자꾸 이런데 뜨잖아 자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좀 앞으로 나왔다. 아오 씨. 새로침 나이스. 좋아 좋아. 서로 피 나 반피 상대 피 25% 내가 이겼다. 내가 피 더 많아. 그렇지 회피 4% 터진 거 뭔데. 크리티컬 맞추고 100딜만 이렇게 80딜 건실하게. 나이스. 뭐야 회피 4% 왜 터지는데. 왜 깨라는데요? 센 걸로 때리자. 중력이 너무 얇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해복 해주고. 갓! 와 씨. 너 세다. 인정. 내 라이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이지하게 클리어. 덱에 있는 다음 구슬의 복제본을 3번 소화합니다. 번개 구슬 가자. 게다가 3레벨. 어? 새로 고침 맞추면 치명타 발동. 괜찮은데요? 자 상점 갑니다. 와 근데 여기 중력 엘리트 너무 힘들다. 또 나오면 진짜 많이 힘들겠는데. 일단 펫볼 제거할까? 재장전 할 때마다 근력 부여. 근력은 의미 없죠. 새로 고침 거의 무조건 확정이라. 일단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이거 신호강하고 제거하고. 아 유물 살 걸 그랬나? 아니다 신호강하고 제거하자. 자 여기서 아무데나 떨어져도 됩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보스보다 힘든데? 물고 나오면 엘리트가? 자 번개 구슬로 끝냅시다. 아 일단 특수 공격으로 해야 반사딜 안 입으니까.
소환! 와, 이게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리? 잠깐 이거 반사딜로 죽는 거 아니지? 아니 알구죠 진짜 억간데? 아 됐다 됐다 와 나이스 갓 회복하고 와 너무 힘든데 확실히 크루시블 15단계네요 우측으로 합시다 근력 전투 체력 업그레이드 근데 풀피가 아니야 근력이라도 우출합니다 이벤트에서 숲보스 한번 뜨자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번개 한번 맞춰주고 이 물약이 위에 떠줘야 이제 피해복하는데 일단 던지면서 물약을 가까이 땡깁시다 물약 땡기고 새로침 나이스 회복하고 오 번개구슬 소환 소환! 어, 피해복 더하지. 공격한 적에게 실명 적용. 피해복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피해복하고, 아, 아, 버그야? 오케이, 오케이. 모비드 모비드 깡딜 센데 이거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자 모든 곡에 1년 필요 없고 새로 고침 한 개 더 좋아요 아 저거는 구슬이에요 쩌구슬만 모비드 적용 쩌구슬만 횃불 하나 버리자 유물이면은 이제 다 적용인데 자 새로 고침 맞춰도 크리티컬이니까 아아 아. 얘는 이제 맞춰야 그건데 어 맞춰야 패그가 생기는데 잠깐 나 혼란 때문에 난이도 극상인데 어어어 어, 어. 새로 침하고 전기 모비드 전기 모비드는 안 될 듯? 전개는 팩이 있어야 되는 거라. 아, 잠깐만. 피해복하고. 피해복, 피해복, 피해복. 그렇지, 무한! 축구요미! 리? 아, 너무 아픈데? 아니 2피로 회피 터져 아니 39%인데 씨 아 그래 물약 볼트로 피해복 해보자 어어어 어, 어, 피해복 더 할 수 있는데 아니 왜 자꾸 피해복 하다 일단 모비드 업그레이드 합니다
폭탄이 감염 피해를 입힌다. 치명타 활성화할 때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 크리티크리스. 자, 마지막 보스 드래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do it! 그래도 마지막까지 엘리트 유물 먹어주면서. 그래도 마지막엔 불구덩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거 해놨네. 물약 볼트 소환! 슬라임으로 패그 강화부터. 상대 체력 18,000. 드래곤 그 자체입니다. 물약 볼트 한 번 더 소환. 근데 이게 물약 볼트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소환 구슬로 소환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네. 소환 구슬은 디버프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거는 번개가 떠야 된다. 이제 피 달아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 피 다는 게 좋아. 피 달고 여기서 번개로 다시 풀피. 번개 풀피. 와 치유 구슬 번개 미쳤다. 힘든 싸움이 되겠는데요. 진짜 레이드 해야겠는데. 번개 법사로. 그렇지. 번개. 모비드 있어. 모비드. 어디까지. 단 건 맛 없네. 소환. 새로 고침 맞추면 맛있긴 한데. 이런 맛있는데요? 오이시. 그렇지. 새로 침? 까비. 그래도 슬라임만 맞춰도 패그가 강화되니까. 와, 아니 그래도 확실히 패그 이런 애들 상대로는 그 아까 얘보다 중력이 더 빡셌다. 이렇게 패그 많은 애들 상대로는 되게 좋아요. 펀치 다시 피해보. 이게 좋다. 지적한 연구가 좋다. 치명타 300딜. 드래곤 드래곤이네. 거의 레이드를 해야 되네. 상상상. 번개 구슬이 제가 안 쓴 이유를 알았어요. 능력은 좋은데 데미지가 고점이 낮아. 나이스 갓. 정밀 같은 게 있었으면 좀 고점이 높았겠다. 자, 불을 내뿜는데요. 그렇지, 새로 고침. 하지만 유지력은 미쳤다. 펀치 다시 풀피. 좀비 덱입니다. 번개 좀비 덱입니다. 버리고 소환. 이거 못 맞추나?
새로 고친 위치가 얇은데? 번개로 맞춰야겠는데? 오, 회피 지렸다. 그렇지. 크리티컬 맞추고. 번개. 크리티컬? 지금 당황했을 거야. 아무리 불을 쏘고 주먹질을 해도 이제 피가 안 나니까 당황했을 거야. 다시 풀피. 아. 체인 라이트닝! 갈. 와, 이게 안 죽어? 라스트. 체인 라이트닝. 죽어라. 갓. 와, 요렇게 크루시블 15단계 클리어. 아, 한번 그 리 한번 하긴 했는데요, 크루시블 16단계 있으니까 한잔해. 자, 요렇게 크루시블 레벨 15단계 클리어 해봤습니다. 새로 나온 유물 한번. 우리 생각해보니 이거 뭐야? 투자증명서 이거 뭐야? 어디다 쓰는 건데? 자, 이렇게 새로운 유물을 써봤고요. 그리고 새로운 조합, 번개 구슬을 이용한 새로 고침, 좀 약간 버프 받은 유물들이 많아요. 새로 고침 장검도 버프 받았고, 슬라임 이런 것도 좀 새로 고침 되면서 안 사라지는 버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슬라임이랑 새로 고침 장검이랑 번개 구슬을 이용한 광역 킬 좀비 비드 좋았습니다. 재미있었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럼 유바.